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은 코스트코 양평점을 기준으로 3월 코스트코 위스키 가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는 지점별로 입점된 위스키 품목이 조금 차이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양평점을 기준으로 이번 달의 주요 변경 사항을 먼저 말씀드린 다음 나머지 위스키 가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명절 할인 행사 제품으로 판매했던 조니워커 골드라벨이나 발렌타인 저숙성 제품은 현재 판매되고 있지 않고요. 전용잔 패키지 상품도 명절 행사가 끝나면서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번 달에 가장 큰 변화를 살펴보면 커클랜드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가 리뉴얼되면서 과거 1.75리터에 21,490원에 판매되던 상품이 23,990원으로 2,500원 비싸졌습니다. 다만 가격이 오른 만큼 맛도 리뉴얼 이후 더 좋아진 느낌이고요. 또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하이볼이나 칵테일을 자주 해 드신다면 하나쯤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양평점에서 품절됐던 커클랜드 12년 숙성 위스키가 이번 달에 넉넉히 재입고되었습니다. 다만 지난달 1.75리터에 62,900원에 판매되던 가격 대비 이번 달에는 7,000원 비싸진 69,9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 제품도 가격 대비 나쁘지 않은 맛을 보여주고 있어서 데일리로 편하게 드시기에는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바스리갈 12년의 가격 인상 소식이 있는데요. 시바스리갈 12년의 경우 1리터에 48,690원에 판매되던 제품이 8,000원이나 비싸져서 현재 1리터에 56,69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시바스리갈 12년은 과거에 코스트코가 트레이더스보다 만원 가까이 저렴했지만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서 두 곳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졌네요. 여기까지 이번 달의 주요 위스키 가격 변화를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싱글몰트 쪽을 살펴보자면 맥켈란 12년 셰리 캐스크가 700ml에 99,900원으로 역시 좋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요. 이 제품은 남대문에서도 1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만큼 코스트코에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부드럽고 과일 향이 가득한 쉐리 위스키를 접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발베니 12년 더브루드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지난 명절 행사 때 코스트코에서 독일제 정품 글렌캐런 잔을 포함한 패키지 상품이 판매됐었는데요. 현재는 전용 잔을 포함하지 않고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은 기존 대비 1,000원 저렴해진 700ml에 88,900원에 판매 중입니다. 발베니는 특유의 달달함과 부드러운 캐릭터로 인해서 싱글몰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면 좋은 위스키라고 생각하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남대문과 10%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코스트코에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는 싱글몰트 세계 판매 1위 증류소인 글렌피딕의 15년 숙성 제품이 700ml에 99,900원에 판매 중인데요. 유명한 만큼 맛도 좋은 위스키지만 이 제품은 남대문 가격보다 약20% 정도 비싼 금액이라서 구매 장소를 결정하실 때이 점을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블렌디드 위스키를 살펴볼게요. 먼저 조니워커 블랙 라벨이 700ml에 39,490원으로 기존 대비 2,200원 인상된 가격에 판매 중입니다. 가격이 조금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트레이더스보다 조금 저렴한 편이고요. 남대문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코스트코에서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고, 특히 조니워커 블랙은 12년 숙성 블렌디드 위스키 중에서 스모키의 특징이 나름 느껴지면서 밸런스가 좋아서 저도 데일리로 매우 즐겨 마시는 위스키입니다. 다음으로 발렌타인을 살펴보면 17년 숙성 제품이 700ml에 126,490원으로 기존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 남대문에서는 8만 원대에 유통이 되고 있는 관계로 거리가 많이 멀지 않다면 가급적 남대문에서 구매하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발렌타인 21년 숙성 제품은 700ml에 186,900원으로 기존 대비 가격 변화는 없고요. 로열 살루트 21년 제품은 700ml에 203,690원이고, 조니워커 블루라벨 제품은 750ml에 239,900원으로 모두 기존 판매 가격과 동일하게 판매되고 있지만 해당 제품들은 남대문에서 구매하시면 약20% 정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니 구매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위스키 중에 테네시 위스키인 잭 다니엘이 1리터에 53,900원으로 기존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판매 중이고요. 잭 다니엘은 남대문 가격보다 약 40% 정도 코스트코 판매가가 비싸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즐겨 마시고 있는 커클랜드 버번 위스키가 1리터에 62,9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이 제품은 이름이 버번 위스키지만 테네시 위스키 제품이고요. 잭 다니엘보다 9,000원 비싼 가격이지만 도수도 51.5도로 비교적 높고 맛도 괜찮아서 개인적으로는 잭 다니엘보다는 커클랜드 버번 위스키를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커클랜드 아이리쉬 위스키가 1.75리터에 51,900원으로 기존 가격보다 1,000원 저렴하게 판매 중이고요. 커클랜드 캐네디언 위스키는 1.75리터에 37,900원으로 기존 가격보다 200원 저렴해졌네요. 그리고 꼬냑 제품도 살펴보면 헤네시 VSOP가 700ml에 69,490원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코스트코에서 구매하셔도 괜찮은 가격으로 보이고요. 추가로 커클랜드 XO 제품이 750ml에 109,900원으로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판매 중입니다. 다음으로 달달한 시나몬 맛의 파이어볼이 1.75리터에 31,990원에 판매 중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같은 용량 기준으로 트레이더스보다 코스트코 가격이 절반 이상 저렴해서 이 파이어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더스보다는 코스트코에서 구매하시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커클랜드의 토니포트 와인 10년 제품이 기존보다 800원 저렴해져서 750ml에 29,900원에 판매 중인데요. 제가 콥케 토니포트 10년과 이 제품을 비교해 본 결과 제 취향에는 콥케 토니포트 10년보다 이 제품이 더 괜찮았을 만큼 평소 토니포트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한 번쯤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제가 잘 모르는 데킬라를 포함한 기타 주류는 영상에 보이는 가격 정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2021년 3월 코스트코 양평점의 위스키 가격 정보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다들 즐거운 위스키 생활 되세요.